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자기애기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었잖아요. AI 모형은 제가 뭐라 그랬죠? 종속 변수의 과거 값이 독립 변수로 투입된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 못지않게 오늘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또 할 텐데요. 바로 이제 이동 평균 모형, MA 모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알아볼 거예요. MA 모형이 뭐 책에 보면 무슨 뭐 백색 잡음의 뭐 선형결합이다 뭐 되게 어려운 말로 써져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5차항의 과거 변수가 또 투입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한 이제 5차항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뭐 어떠한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것 또한 그냥 쉽게 말해서 충격 변수다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작년에 무슨 뭐 경제 위기가 하나 되게 발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올해 뭐 GDP에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과거의 어떠한 충격, 과거의 충격이 과연 현재의 어떤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거 살펴볼 때 MA 모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신택스가 있는데요. 뭐 MA1 모형. 자, 1기 전 충격 변수를 투입하겠다는 얘기고요. 위아래 이건 다 똑같은 결과를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이제 신택스는 다르지만 결국은 이제 아리마 모형 나중에 할 건데 아리마 모형을 통해서 MA1 모형을 할 건데 어차피 그 똑같이 이게 결과가 나타나니까 신경을 너무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결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뭔가 이제 MA1 모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기 전 충격 변수가 이제 투입이 되었다. 1기 전 5차항이 투입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ARMA 뭐 이런 모형 이제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이제 이거는 현재의 어떤 5차항인데 이제 인플로이에 대한 어떠한 이제 함수를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제 MAL1 그러니까 1기 전 5차항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결과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MA 모형에 대한 그 개념을 먼저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응용 모형도 할 수 있음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